맛있게 드시더라도 건강한 데다가 요리를 해서 드시면 아무래도 그런 건강을 위한 노력들이 네. 훨씬 더 배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 프라이팬 구매할 때 저도요 방송도 했었고 사기도 했고 어차피 코팅 벗겨지니까 싼 거 많이 주는 네. 거 사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설거지만 잘못해도 여기서 뭔가 긁히면서 나오는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좀 무서웠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보통 입으로 하는 게 숟가락이잖아요. 맞아. 근데 이거 뭐 벗겨지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있고 포스코 네. 정품의 304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요 딤플 자체가 546개. 근데 중요한 건 고객님 여기에는 코팅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쓸 때마다 뭔가 벗겨지고 코팅은 덮는다는 뜻이잖아요. 네. 내가 쓸 때마다 뭔가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더욱이 스테인리스는 웰빙 소재잖아요. 네. 나비라든지 뭐 카드뮴 아니면 여기에 순 아니면 여기에 크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웰빙 프라이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쪽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보통 묵직함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2.5T입니다. 두툼함이에요. 여기에 바닥은 430. 이거 자체가 자성 스테인리스라 그래서 훨씬 비싸요. 이걸 얹어야지 열원을 가리지 않고 쓰실 수 있고요. 알루미늄이 3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 자체가 열을 빨리 전달시켜주고요. 네. 304. 의료용으로 쓰이는 바로 그 스테인리스. 여기에 또 한 번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바로 딤플이에요. 이게 546개가 들어가서 우리가 식재료를 딱 얹잖아요. 네. 일단 좋은 오일, 기름을 딱 바르시면 약간 붕 뜹니다. 왜냐하면 이 열주머니에서 바로 기름이 딱 안 나지게 되면 네. 그때부터 살짝 부피가 커지면서 식재료가 스텝하고 약간 잠깐 뜨는 거예요. 아. 그래서 확인해보시면 남다르다니까. 그러면 예. 사실은 이게 2.5T이기 때문에 사이즈도 28cm이기 때문에 약간의 묵직함은 있어요. 당연한 네. 거고요. 그래야지만 늘러붙는 게 덜한 거고 딤플이 있기 때문에 손잡이까지 너도밤나무 고급스럽게 있기 때문에 뜨겁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스텐펜 하면 여기에다가 뭔가 실리콘이나 이런 걸 덧대서 그렇죠. 쓰시는데 이 자체로도 너무 괜찮은 거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는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렇습니다. 스텐펜은 어렵지 않을까요? 그 기준을 그냥 아예 깨드리는 펜이에요. 고객님 약불에만 쓰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기름을 살짝 부을 텐데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름만 살짝 부어주시면 이것마저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고객님 넌스틱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싸게 주고 산 코팅펜 바로 그 코팅이 된 겁니다. 네.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저희 방송 들어올 때도 이 후라이를 피디님하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고객님 네. 보세요. 우리가 후라이를 하게 되면 야 그럼 후라이 보통은 눌러붙지 않아요? 맞아요. 고객님 확인해보세요. 이게 지금 옆에서 딩글딩글딩글 돌아다니죠?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야 우리가 스텐펜 지금까지 경험했을 때 안 그랬는데 그렇죠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거를 누가 쓰기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계란이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넌스틱 여기 누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텐펜에 대한 편견을 오늘 바꿔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죠. 네. 이렇게 넌스틱 여기 좋습니다. 후라이를 하나 하시더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고객님 아 그럼 이제 딱 뒤집었어. 이러면 이게 또 눌러붙는 거 아니니? 지금 보세요. 우와. 고객님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펜은 정말 쓰시면서도 만족이 되실 것이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선택. 네. 그 다음에 내가 쓰